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를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귀를 대적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 백번 이긴다는 중국 고대 손자 병법에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알고 우리 자신의 권세를 알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항상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마귀와의 싸움은 어떤 것입니까? 말할 필요 없이 마귀와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영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전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수많은 종교를 가지고 와서 길을 잘못 들게 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고 했는데 그 길 이외에 많은 길을 만들어가지고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이 길이다 이 길로 가라고 해서 사람들을 그 길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미신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고 사신을 따라가도록 하고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리를 듣지 못하도록 전력을 기울여 혼미한 역사를 베풀고 있습니다. 마귀는 지적으로 거짓되고 잘못된 정보를 가져와서 잘못 믿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거짓 정보인 것입니다. 참된 정보가 아닌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거짓말이죠. 분명한 정보는 정보인데 잘못된 정보를 흘러내어서 잘못된 길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보면 북한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끊임없이 잘못된 정보를 흘러주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믿고서 잘못되도록 하려고 하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교육, 문화, 군사, 산업 모든 면에서 마귀는 잘못된 지식,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서 결국 일이 그르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어떠한 정보가 들어오든지 성경에 비추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거짓이 아닌 참된 말씀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온 세상 지식을 우리가 비평하고 판단하고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준에 어긋나면 잘못된 정보인 것입니다. 성경의 정보에 맞아 들어가면 올바른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고는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는 데 들으니까 집사님이 몹시 몸에 병이 들어서 고생하라는 데 가보니까 욥의 환난을 당한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아이고 자매님 정말 욥의 환난을 당하시는군요. 욥기를 좀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집사님이 그런 책이 있습니까? 그 어디 가서 살 수 있습니까? 교회 집사님이 되었으면서도 욥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듣지요.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또 없던 집사님은 할머니인데 성경을 읽으라니까 마태복음 1장만 읽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유다가 베레스를 낳고. 그래서 할머니는 왜 자꾸 그 성경만 읽습니까 하니까 나 이제 나이가 다 되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어봤자 소용이 없고 이름만 읽는 것은 천당에 올라가면 이분들 알아봐야 안 되겠냐. 그래서 이름이라도 내가 알아야 천당 가서 인사라도 드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러더랍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늘 읽고 진리를 알아서 그 진리에 서서 마귀의 잘못된 정보를 분별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5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한 것은 지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마귀는 그와 정 다른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으니 똑같은 진리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참된 진리요 마귀가 주는 정보는 거짓된 지식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감정적으로 우리를 억압합니다. 탐욕을 일으켜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하고 정서적인 억압을 가져와서 고통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아담이 마귀의 말을 들으니까 감정이 격했지요. 창세기 3장 6절 상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보십시오. 감정적으로 욕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감정을 흥분시켜가지고 비정상적인 욕심으로 탐욕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서적으로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와서 미움, 분노, 시기, 질투,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좌절, 절망 그리고 우울감에 빠지게 만들어서 정서적으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바위가 누르고 있으면 그 밑에 있는 풀들은 노랗게 떠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우리를 억압해가지고서 우리와 지금 정상적인 감정적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믿음, 소망, 사랑, 의, 평강, 희락, 기쁨, 즐거움 이런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마음속에 미움, 분노, 시기, 질투 이런 것을 가져오면 마귀가 오는 줄 아십시오. 그리고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이것은 얼씨구나 좋다.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짓눌려서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마귀는 우리의 이지적으로 인본주의에 써서 자기 고집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요. 아담과 하와도 마귀에게 일단 속아 넘어가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 고집대로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조차도 그 열매를 먹도록 고집을 부렸다. 마귀가 들어오면 사람이 완악해지고 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에 서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의 신앙의 실패는 마귀가 주는 이 이지적인 아집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면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다. 설교 들으면 이것은 이웃 사람을 보고 하는 말이고 내 말은 아니다. 자기 길이 옳다고만 고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여 청종하고 내 마음에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행하는 것은 우상 사신에 절하는 것과 같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매를 맞고 징계를 당하는 대다수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고집 부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 번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그래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고집대로 행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채찍을 들어 때리는 것입니다. 아프게 때리는 것입니다. 큰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큰 몽둥이로 때려야 고집이 깨어지고 적은 고집은 적은 회초리로 때리면 깨어지는 것입니다. 혼이 나야 혼이 깨어지지 혼이 안 나면 안 깨어져요. 그러므로 의지적으로 마귀는 하나님보다도 자기 중심에 서서 자기 고집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육체적으로 억압하여 약하고 병들게 합니다. 오늘 의사들은 말하기를 우리 육신의 병의 70%에서 80%는 스트레스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스트레스가 자꾸 쌓이면 나중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짐을 보십시오. 조금 짐을 조금 더 짊어지면 나중에는 주저앉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도 풀지 못하고 자꾸 쌓이고 쌓이면은 스트레스 때문에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가정적으로도 아내가
감정의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고 자꾸 쌓여놓으면 나중에 그 스트레스로 무너져서 좌절하고, 남편도 사회생활에서 너무나 어려운 시련을 많이 겪고 스트레스를 겪으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평균 수명이 5살 차이가 납니다. 남자보다 여자들이 5년을 더 산다고 합니다. 그 주된 이유가 되느냐, 남자들은 세상에서 당하는 스트레스를 속에 꾹 참고 말을 안 하고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에 눌려서 병이 들어 죽지만은, 여자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말을 해요. 그냥 싸움도 확 해버리고, 아, 조절. 전부 이야기를 하고 웃고 싸우고 울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기 때문에 여자들이 오래 산다고 합니다. 남자들 여러분, 오래 살려거든 잘 우십시오. 그리고 여자들처럼 말도 수다를 떨고 속에 있는 것 다 털어버려야 억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억압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고친 병은 마귀가 와서 스트레스를 가해가지고서 병든 것을 고쳐준 것입니다. 마귀가 스트레스를 가하면 심장병도 암도 폐병도 관절염도 온갖 병이 다 드는 것입니다. 그게 배후에 마귀가 스트레스를 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어찌하든지 스트레스를 통해서 우리를 병들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환경적으로 와서 우리에게 분탕질을 합니다. 욥의 고난을 보십시오. 욥이 와서 욥의 재산을 다 적군들을 충동시켜서 빼앗으라고, 자녀들이 한 집에 모여 잔치상을 베풀 때 큰 바람을 일으켜서 기둥을 쳐서 집이 무너져서 다 비명 횡사하게 만들고, 욥의 몸을 쳐서 동양성 문둥병이 생겨서 잿더미에 올라앉아 기와장으로 몸을 끓게 만들고, 부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욥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물러가게 만들고, 아예 낭패를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좋은 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귀를 도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면 이 마귀와 끊임없이 노출되어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누구인 것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말고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인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꼭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다 벗겨버렸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무기가 뭡니까? 뭘 가지고 큰소리합니까? 죄를 가지고 큰소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버림받았기 때문에 먼저 죄를 지은 마귀는 깡패 두목이라 우리에게 죄를 가지고 사슬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죄 지었기 때문에 마귀에게 끌려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귀는 우리가 세 속에 잡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고 세 속으로 끌려가는 그 사슬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소리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질병을 가지고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의 사슬로 묶어놓고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와서 모든 일에 잘 살아도 저주받고 못 살아도 저주받아 행복을 빼앗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마귀의 최후의 무기는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을 가져와서 파멸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마귀의 무장을 다 해제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깡그리 청산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할 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다 청산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사슬이 철근 끊어지고 말한 것입니다. 세속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등 돌리게 해서 멀리 멀리 떠나게 했으나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성령을 받게 함으로 세속의 사슬이 끊어져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병을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병의 위력을 주님께서 멸해버렸으므로 병의 사슬도 끊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음부를 멸해버렸으므로 마귀의 최후의 무기인 죽음과 음부도 주님에게 정복당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6시간 동안 고난당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우리 인류를 묶어놓은 마귀의 쇠사슬은 철렁 다 끊어지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14절로 15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분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통치한 마귀 통치자들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나니라. 십자가로 율법도 폐해버리시고 마귀의 통치자, 마귀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모신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구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 옛사람을 칭찬해버리고 십자가에서 새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태어난 자리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보리산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옛사람이 청산되고 마귀의 종된 우리가 청산되고 거듭나서 보라! 새것이 진 장소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향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그곳에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보다 더 위대한 곳이 없으며 십자가보다 우리에게 더 다정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하였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를 다 청산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능력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줬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 모든 역사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항상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고향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천당에 올라가도 천당의 중심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천당에 올라간 모든 성도들은 십자가를 예배하고 찬미할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에 찬미함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날 때 벌써 마귀를 이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었다고 했는데 능력과 권세가 차이가 있습니다. 마귀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인 것입니다. 폭약처럼 쾅 하는 굉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원래 마귀는 굉장한 능력을 가진 존재인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나. 원래는 계명성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제일 가는 천사장이었습니다. 에스겔 28장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었다. 하나님이 보좌를 지키는 그룹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가 교만해서 천사들을 거느리고 반역을 해서 하늘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권세는 익수세아입니다. 능력은 두나미시고 권세는 익수세아인데 익수세아는 능력보다 강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아버님이 나이가 90이 넘어서 굉장히 쇠약했습니다. 그릇 하나 못 듭니다. 능력이 없어요. 이제는 힘이 다 빠졌습니다. 그러나 자식들 보고서 젊고 팔팔하여 뭐 쌀가마니도 끄떡끄떡 들어올리는 자식 보고 이리 오라 하면 옵니다. 저리 가라 하면 가고 밥상 들고 오느라 하면 오고 내 곁에 와서 안마 좀 하라 하면 안마합니다. 저렇게 능력이 많은 자식이 무엇 다 주고 가는 할아버지 명령에 순종하는 것. 할아버지는 능력이 없어도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빼빼한 경찰관이 길거리에 서서 큰 건축용 트럭이 건축자재를 싣고 아주 웽웽거리고 달려오는데 호루라기 호루루를 불어 손가락 하나 이렇게 하면 그 트럭이 가서 절극 섭니다. 저런 바보 같은 거잖아요. 트럭이 저렇게 힘이 강한데 밀어붙이면 될 것인데 왜 그 명령에 순종하는가. 트럭은 능력이 있지만 경찰관은 국가가 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권세는 능력보다 큰데 마귀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부터 19절에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은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원수의 모든 능력을 다 제거할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따라 말씀해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태어날 때부터 권세를 얻어서 태어났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권세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권세가 있는 줄을 모릅니다. 마귀의 외형적인 능력을 보고 겁을 내서 벌벌 깁니다. 그러나 권세가 있으니까 우리는 능력은 없어도 권세를 사용하면 능력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있을 당시에 한 노인이 백악관 앞에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아들이 탈주병이 되어서 잡혀서 재판을 받아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얼마 있으면 사형이 집행되는데 대통령에게 특사를 구하려고 백악관 왔으나 백악관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벌벌벌벌 떨면서 울고 있으니까 한 소년이 오더니만 할아버지 할아버지 왜 울어요? 대통령 각하를 만나고 싶은데 여기에 경비병들이 못 들어간대요. 날 따라오세요. 그래 이 소년을 따라가니까 경비병이 노인을 탁 중심시키네. 아니 들어오게 하세요. 우리 할아버지예요. 그래 경비병이 탁 정리 붙이고 그래서 바깥 문을 통해서 안채 문을 들면 또 경비병이 노인을 딱 중심시키네. 그러지 마세요. 우리 할아버지예요. 오세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문을 탁 열어주고 그 손을 잡고 들어가서 링컨 대통령 앞에 섰는데 그가 누구냐? 대통령 아들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에게 읍소를 해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사형에 처한 아들이 특사를 받게 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대통령 아들은 문지기에 지키고 있는 군인들에 대해서 능력이 없습니다. 군인들은 젊고 총포로서 무장하고 있는데 그러나 대통령 아들의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으니까 우리 할아버지라고 속이고 들어오라 하니까 문 다 열어버리잖아요. 아들의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 애들이 어릴 때 점심을 교회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방으로 점심 먹으러 오는데 둘째 녀석은 언제나 탁 와서 너 엘리베이터 못한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요. 아 타라 타라. 셋째는 항상 못 올라오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옆에 서 있는 것이요. 못 들어가려고 하면 못 들어가. 여기는 목사님 타는 것이다. 못 들어가. 옆에 있어. 그래서 점심을 먹으러 못 와요. 왜 못 하니까 집사님들이 못 올라가는데 뭐 못 올라가는데 야 임마 조 목사 아들이라 하면 올라온다. 왜 그 말을 못 썼냐. 너는 조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타고 조 목사하고 같이 식사할 수 있다. 그렇게 제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권세라는 것은 여러분은 왜 굉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김현승 루시퍼가 얼마나 능력이 많습니까? 사탄이 굉장히 능력이 많아도 여러분 명령 앞에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치는 것은 여러분은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와 권세 있어요. 권세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있어요. 그러니 마귀 대장도 겁날 것도 없어요. 더구나 마귀의 쫄자인 귀신들이야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치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자기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로 22절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마귀가 강한 자가 되어서 딱 자기의 소유물들을 지키고 있을 때 더 강한 자 여러분이 가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쫓으면 그거 다 버리고 도망치고 여러분은 마귀의 모든 것을 빼앗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겠다. 법정에 가면 재판을 할 때 변호사가 대리권 행사를 합니다. 제가 직접 법정에 들어가지 않고 변호사가 가서 내 대리권 행사를 할 때 내 이름을 맡깁니다. 내 이름으로 대리로 말을 해주십시오. 오늘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셔서 대리권 행사를 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대리꾼 행사를 하도록 내 이름 가지고 서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 백성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대리권 행사를 하라 그럽니다. 여러분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대리권 행사를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으므로 마귀는 그것을 잘 압니다. 한 번은 스게와라는 제사장이 아들 다섯 명이 귀신 들린 사람 보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물러가라 그러니까 바울도 알고 예수도 내가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고 달라들어서 다섯 아들이 다 빨아보고 도망을 쳤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권세가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인 귀신을 보고 물러가라니까 귀신이 바울도 내가 알고 예수도 내가 알고냐 너는 누구냐 덤벼드니까 다섯 놈이 혼비백산하고 도망쳤습니다. 권세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권세가 있고 더구나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대리권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귀신을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블루 신학교의 피드 와그너 박사가 쓴 제3의 바람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설립한 레스터 삼란 목사님이 필리핀에 선교사를 갔는데 5년 동안 복음을 전해서 다섯 사람 죽기로 인도했어요. 1년에 한 사람 죽기로 인도했다고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하루는 라디오를 들으니까 필리핀 교도소에서 한 무당 아줌마가 들어있는데 도저히 다스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광폭하고 무섭고 또 무꾸리를 무당에서 해서 저주를 해서 교도관이 그냥 손댔다가는 뻗어 죽고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라디오를 듣자 삼년 목사님이 아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권세가 있고 예수 이름이 있으니 가야 봐야 되겠다. 그래서 삼년 목사님이 교도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좀 만나지만 당신 잘못 만나면 그 여자가 저주하면 죽는다고 그 뜨겁다고. 그 여자를 만나니까 그 여자가 영어로서 예수도 나는 믿지 않고 넌 어떤 놈이냐고 욕을 하는데 유창한 영어로 하거든. 그 여자는 영어를 한마디도 몰라요. 몰랐는데 귀신이 입을 통해서 영어로서 삼는 목사를 욕을 하고 예수님을 욕을 하게 삼는 목사님이 이 원수 귀신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에게 권세를 가지고 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물러가라 나오라. 그 자리에 자빠져서 거품을 물고 발부둥을 치르니만 귀신이 소리쳐 나가고 그 다음 단정하게 앉아서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세 사람이 됐어요. 이게 필리핀에 소문이 퍼지고 퍼지고 신문에 대서특필 나고 라디오도 나오고 사람들 입으로 전달되어서 그 한 사건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15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오늘날 레스터 삼널 목사님이 마닐라에서 큰 교회를 지금 가지고 있고 우리 한세대학교 김성애 총장이 전번 주간에 그 삼남 목사님의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온 것입니다. 굉장히 큰 역사를 삼남 목사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제 귀신과의 실전을 할 때 어떻게 할지 여러분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귀신의 정체를 알고 났기 때문에 귀신의 협박에 두려워 떨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단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부산 모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저녁 설교하러 가니까 목사님 사무실에 불이 환하게 밝으면서 우는 소리가 들려서 목사님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미친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기도가 가관이었습니다. 부탁한다 귀신아 나오라 어? 부탁한다. 이 과부 아주머니가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데 네가 왜 괴롭히냐 부탁한다 나오라 부탁한다 제발 괴롭히지 말고 나오라. 그러니 귀신이 더 광패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귀신은 그렇게 다루면 안 돼요. 귀신은 도둑놈이기 때문에 도둑놈 보고 나가주세요 네 나가주세요 네 나가니까 강하게 대적해야죠. 제가 당장 손을 대니까 호함을 치고 너는 싫다 너는 가짜 목사다 너는 싫다 그래서 싫든 말든 그건 네가 상관할 건 아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나오라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했기는 그대로 걸상에서 꼬꾸라지더니만 입에 거품을 물고 호함 치더니만 귀신이 나가버리고 말디다. 예수님 이름과 보혈의 약속으로 단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보고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면 벌써 귀신이 아 저거 가짜구나 그런 거 알고 얕잡아 봅니다. 여러분이
권세가 있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보혈을 의지하고 가슴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귀신을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점치는 여자가 따라다니면서 이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구원의 도를 지나는 것이라고 자꾸 따라다니면서 괴롭힙니다. 그러니 구경꾼들이 모여다니고 마치 사도 바울 선생도 점쟁이 중에 괴수와 같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이 돌아보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당장 그 점치는 귀신이 떠나가고 그 여자가 점을 못 치게 되자 주인이 그 여자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다가 돈을 못 벌므로 바울을 끌고 가서 얼마나 때리고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힌 기록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단호하게 대하면 귀신은 쫓겨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멜테리 목사의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멜테리 선교사는 인도네시아 사람인데 그가 토착신을 섬기는 마을에 전도하러 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러 마을에 들어가니까 토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나와서 만일 우리에게 예수신을 전하고 싶으면 예수가 우리 신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합을 하죠. 그 토착신 제사장이 모든 한 천여 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그러면 예수신이 강하다는 것을 한번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멜타리 목사님이 같이 간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러자 맨 앞에 있던 토착신 제사장이 들들 떨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들 나도 당신 섬기는 예수신을 믿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당신이 지금 그 말을 하자 말자 나는 마을의 제사장으로서 늘 신들과 대화를 해왔는데 당신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명하자 이곳에 있던 가장 큰 신이 작은 신까지 우리가 이곳에 묵는 것을 예수가 더 이상 허락하지 않는다. 달아나자. 내 앞에서 다 달아나버렸는데 그 사람들 믿었다가 뭐 하겠습니까? 날 좀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온통 온 마을이 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기록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세상 귀신은 예수님을 보면 알아보고 고함을 칩니다.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도 회당에 들어간 귀신 들린 자가 고함을 쳐서 말하기를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쫓아 내려오신다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고 고함을 쳤습니다. 귀신이 여러분을 알아봐요. 여러분이 가짜면 가짜를 알아보고 진짜면 진짜를 알아봐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활용하면 귀신은 절대로 그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 말고 단호하십시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고 말했습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인 삶 속에 귀신이 억압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 귀신이 억압해서 애들이 울고 난장판을 치고 남편이 싸움을 걸고 혹은 부인이 화를 내고 가정이 음울하고 아주 저기압이 꽉 들어찬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냥 귀신을 쫓아낼 힘조차 없고 억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제일 그때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좋은 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모압 암몬 및 몇 마온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서 나라가 위태하게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 적군들 앞에 나가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역대하 20장 22절로 23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야훼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우리가 찬송하면 천사들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천사들은 찬송 가운데 밧줄을 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야곱이 들에서 기도할 때 꿈에 보니 하늘로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우리의 찬송이 바로 그 사닥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마음이 우울할 때 찬송하시고 가정이 우울할 때 찬송하시고 분위기가 침통하고 우울하게 될 때 찬송을 하면 구름 떠나가듯이 떠나가고 안개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햇빛이 비추고 성령이 임하시고 승리의 영광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송은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굉장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직장에 나갈 때 마음이 우울합니다. 그 길거리에 서서 혼자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물러가라 그렇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속으로 주를 찬미합니다. 예수님을 찬미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미합니다. 주를 찬미합니다. 그러면 돼요. 부엌에서 일하다가 마음이 우울하고 화가 나고 뭐 이게 살아서 뭐 안 오시면 생각하면 아 마귀가 누르는구나. 주를 찬미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찬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미합니다. 십자가를 찬미합니다. 그리고 노래를 흥얼거리고 찬송을 부르면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마음이 고통스럽든지 육체가 이외로 무겁고 고통스럽든지 환경이 침울하고 우울하든지 그럴 때는 찬송이 마귀를 내가 쫓는 제1의 효자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찬양을 늘 하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간단하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그걸 자꾸 몇천 번이라도 해요.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praise the L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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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aise the Lord. 나는 기도할 줄 몰라요. 찬양하면 되잖아요.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어떤 대학 교수가 내게 와서 목사님 나는 방언을 하는데 몇 마디만 자꾸 반복합니다. 그러니 우리 아들이 듣고 아버지는 의미가 부족한가 보다. 방언을 왜 몇 마디만 자꾸 하느냐 그러는데 이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와 찬송이라는 것은 복잡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몇 마디만 하는 것이다. 주를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주를 찬미합니다. 주를 찬미합니다. 주를 찬미합니다. 주를 예배드립니다. 주를 예배드립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그러니까 성령도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할 때 몇 마디 말만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방언할 때 몇 마디 말만 자꾸 나오는 게 있죠. 그 왜 내 방언은 말이 많지 않고 이렇게 간단하냐? 찬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도 몇 마디 말로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아 계실 때 보좌에 있는 내 생물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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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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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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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여 거룩하다는 말만 하는 것입니다. 찬양이라고 해서 온갖 수식어를 다 사용하고 유창하고 웅변적으로 하는 것이 찬양이 아닙니다. 단순한 말로 내 마음에 끓어오르는 심정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종일 여러분은 시간만 있으면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여 피 흘려주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자꾸 그렇게 찬양을 하십시오. 찬양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찬양하는 사람 주변에 마귀는 붙어 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마음이 언제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정적이 되면 마귀는 얼싸 춤을 춥니다. 부정적인 마음은 마귀의 온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이 되기 위해서는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말씀에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말씀을 생각하고 굳게 서는 것입니다. 마귀는 와서 병든 사람에게는 너 죽는다, 너 죽는다, 너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을 것이다, 너 백약이 무효다, 죽을 것이다. 그 말만 듣고 있으면 그만 완전히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노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노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노라. 말씀으로 대적하면 마음이 긍정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 사람에게 가서 말할 때 절대로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말은 이웃 사람을 파괴합니다. 놀랄만큼 파괴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만나서 보고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요새 혈색이 좋지 않은데. 지나가는 말로 해도 그 사람이 듣는 사람 속에는 그 말이 들어가서 얼굴 혈색이 좋지 않다. 내가 큰 병이 들었나 보다.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거 이제 자식 새끼 다지고 죽겠구나. 여러 가지 망상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 얼굴색이 좋지 않더라도 아 얼굴이 아주 혈색이 좋은데요. 건강해 보이는데요. 아 그러면 그렇지. 내가 혈색이 좋고 건강하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말씀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묶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어 긍정적이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마귀에 눌려서 우울할 때 목사님을 찾아오든지 구역장이나 전도사님들과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에 서서 긍정적이 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내 혼자 긍정적이 되려고 하면은 언제나 말씀에 서서 말씀으로 대적하고 말씀을 자꾸 입으로 시인하고 그래서 마음이 긍정적이 되면 마귀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찌든지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들어서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죽는다, 무력하다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살아있는 말씀에 서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감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알게 모르게 항상 우리를 노립니다. 대적하지 않으면 희생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말세가 되니까 마귀는 기승을 부립니다. 어느 곳에 가나 기승을 부립니다. 마귀는 귀신들과 함께 테레비를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잡지를 통해서, 소문을 통해서, 또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고 우리에게 잘못된 정보를 가져오고 고집을 세우고 죄를 따라가고 세속을 따라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와 기도에 서서 마귀를 끊임없이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을 떠날 때 유언을 남겼는데 유언의 제일 첫째가 너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도 죽을 때 제일 중요한 말 남기지 않아요. 예수님 천당하기 전에 제일 마지막 남긴 말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나으라 했으니, 마귀 귀신 쫓아내는 게 중요하지 않으면 왜 그렇게 주님이 마지막 유언의 제일 첫째 번으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마귀를 등한히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영적으로, 심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육체적으로 마귀에게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마귀를 대적하여 쫓아내고 자꾸 주님을 찬미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속에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보혈과 말씀으로 능력 있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과 교회가 귀신에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무관심 속에 난장판을 찍입니다. 항상 마귀와 귀신을 대적하여 쫓아내고 하늘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